안녕하세요. RGBN이 365 채널 진행자인 이킴입니다. 이 채널을 소개하면 유튜브 건강 채널입니다. 앞으로 내용은 역사적 인물들을 통해서 건강에 대한 문제점을 진단해보고 건강에 대한 지혜와 지식을 얻어 현대인들의 건강 생활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의 인물은 클레오파트라와 연인 사이였던 고대 로마 시대의 장군이었던 줄리어스 시저입니다. 줄리어스 시저 간질 즉 외전증 설이 1편의 주제입니다. 내용 구성은 뇌 건강에 초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실생활에서 현대의학으로 자료를 들여다보고 어떤 처방이 나와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3편으로 나누어 진행해보고자 합니다. 1편에서는 먼저 줄리어스 시저는 역사적으로 어떤 인물이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편에서는 줄리어스 시저 간질 즉 뇌전증설의 진위와 증상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3편에서는 간질 즉 뇌전증의 원인은 무엇이고 치료는 현대의학에서 가능한가? 알아보고 인간의 생체 전기에 대해서도 다루어 보겠습니다. 그럼 1편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어 단어 시저는 독일에서는 카이저 러시아에서는 차르라고 하지만 모두 황제를 뜻하는 말입니다. 황제 중에서도 실권을 장악하고 마음껏 휘두르는 전제군주나 독재자에게 이러한 호칭을 붙인다 합니다. 절대적인 힘을 가진 황제를 뜻하는 시저라는 단어는 실은 로마의 정치가였던 가이우스 율리우스 카이사르로부터 비롯되었다고 전해집니다. 카이사르라는 이름이 각국에서 다르게 발음되며 모두 황제를 가리키게 된다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가이우스 율리우스 카이사르는 황제가 아니었다 합니다. 카이사르는 귀족인 율리우스 시족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율리우스 시족은 베누스 여신의 아들이라는 전설상의 트로이아 왕자 아이네아스의 아들 율루스의 후손을 자칭하는 집안이었다 합니다. 그의 코그노멘 카이사르도 대대로 물려받은 이름인데 그 어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설이 있다 합니다. 율리우스 카이사르 가문은 유서 깊은 계보를 지녔으나 정치적으로 별다른 영향력이 없었으며 가문에서 배출한 집정관 수도 3명에 불과하였다 전해집니다. 카이사르의 아버지인 동명의 가이우스 율리우스 카이사르도 공화정에서 두 번째로 높은 법무관직까지 올랐으며 아시아 속주 총독을 지냈다 합니다. 어머니 아우렐리아 코타는 여러 집정관을 배출한 영향력 있는 가문 출신이었다 합니다. 카이사르에게는 누이가 둘 있었는데 모두 이름이 율리아였다 합니다. 카이사르의 유년기는 혼란한 시절이었다 합니다. 기원전 91년에서 88년 사이에 로마와 이탈리아, 동맹국들이 로마 시민권 문제를 놓고 동맹국 전쟁을 벌였습니다. 그러는 사이폰토스의 미트리다테스 6세는 로마의 동부 속주를 위협하였다 합니다. 로마 정계는 벌족파와 민중파로 갈라져 있었는데 엄밀히 말해 두 파벌은 각자 공통적인 대의가 없어서 정당이나 정파와는 다르다 합니다. 벌조파는 원로원의 전통적이고 헌정상의 경로를 통해 정치적 목적을 추구하는 정치가들이었습니다. 민중파는 전통적인 과정 대신 유권자에게 직접 호소하는 방식을 선호하는 정치가들이었다 합니다. 카이사르의 숙부인 마리우스는 민중파 정치인이었으며 그의 부하였던 루키우스 코르넬리우스 술라는 벌조파였다 합니다. 카이사르의 유년기 때 두 정치가의 대립으로 내전이 일어났다 합니다. 기원전 85년 어느 날 아침에 카이사르의 아버지가 신발을 신는 중에 별다른 이유도 없이 갑자기 죽었다 합니다. 카이사르는 16살의 나이에 가장이 되었다 합니다. 해가 바뀌어 그는 유피테르의 고위 사제인 플라멘 기알리스로 지명되었는데 전임자인 메룰라가 마리우스의 숙청 당시 죽었기 때문이었다 전해집니다.
이 사제직에 오르는 사람은 귀족일 뿐 아니라 귀족과 결혼한 사람이어야 했답니다. 그는 기사 출신 가문의 평민 여자인 코스티아와 어릴 때 맺은 약혼을 파기하고 당시 민중파의 영수였던 킨나의 딸 코르넬리아와 결혼하였다 전해집니다. 카이사르의 청년 시절에는 민중들의 지지를 받는 민중파와 원로원을 중심으로 귀족 세력의 지지를 받는 벌족파가 서로 세력을 다투었다 합니다. 민중파의 대표 자격은 카이사르의 고모 부인 가이우스 마리우스와 카이사르의 장인 킨나였으며 벌족파의 수장은 술라였습니다. 벌족파는 술라의 이름을 따 술라파라고도 하였다 합니다. 카이사르를 둘러싼 친인척들뿐만 아니라 자신의 정견 또한 민중파를 지지했던 카이사르는 한때 술라파가 득세했을 때 살생부의 이름이 오르기도 하였습니다. 킨나의 딸 코르넬리아와 이혼을 요구하는 술라를 피해 로마 밖으로 도망나가 있기도 하였다 합니다. 카이사르는 술라가 죽은 후 로마로 돌아왔으며 이때부터 본격적인 그의 정치 생활이 시작되었다 합니다. 1차 3두 정치로 직장관에 오릅니다. 로마로 돌아온 그는 청년 시절 받은 좋은 교육과 로마 밖을 떠돌며 얻은 경험 그리고 타고난 언변과 매력적인 외모로 명성을 얻기 시작했다 전해집니다. 첫 번째 아내 코르넬리아가 죽은 후 술라의 손녀인 폼페이아와 결혼하면서 술라파의 지지까지 얻은 카이사르는 승승장구 로마의 고위 관직들을 섭렵해 나갔다 합니다. 고모부 가이우스 마리우스의 영향 탓인지 카이사르는 민심을 파악하는 능력이 출중하였으며 민중과 친근한 입장에서 정책들을 내놓아 인기몰이를 하였다 합니다. 또한 로마 속주에 근무할 때는 주변 국가의 전투에서 차근차근 그 전과를 쌓아 나가 안팎으로 대정치가로 가는 발판을 닦았다고 전해집니다. 카이사르는 로마의 최고위직인 집정관 콘술에 오를 것을 희망했지만 카이사르의 힘이 너무 강해지는 것을 경계한 원로원은 그가 집정관이 되는 것을 방해하였다 합니다. 카이사르는 당시 스파르타쿠스의 반란을 진압한 성과로 최고의 명성을 누리고 있던 크라수스, 폼페이우스와 손을 잡고 원로원의 방해를 이기고 집정관에 당선되었습니다. 이를 1차 삼두정치라고 합니다. 카이사르는 삼두정치의 실현을 위해 폼페이우스와 거래를 하였으며 그의 외동딸 율리아를 폼페이우스와 결혼시켰다 합니다. 크라수스와 폼페이우스의 도움으로 집정관이 된 카이사르는 국유 지분 대법안을 비롯한 각종 법안을 제출하여 민중들로부터 큰 인기를 얻었다 합니다. 카이사르는 원로원의 지지를 얻어 집정관에 오른 또 한 명의 집정관 비블루스를 무력화시키고 해역군인과 민중들을 중심으로 한 각가지 정책들을 실현해 나갔다 전해집니다. 카이사르의 독주는 키케로와 카토 등 공화정을 지지하는 귀족들의 불안을 초래하였으며 귀족 세력과 카이사르의 갈등은 평생을 두고 계속되었습니다. 갈리아 정복은 카이사르에게 여러 면에서 이점을 가져다 주었답니다. 정복에서 얻은 약탈로 부유해졌으며 오랫동안 변방 지역을 괴롭혀왔던 켈트족을 복속시켜 로마에서 인기가 치솟았다 합니다. 더불어 그는 7년 동안 전투로 단련된 노련한 군인들을 자신의 휘하에 두게 되어 그 누구보다 강력한 군대를 보유할 수 있게 되었다 합니다. 복속된 갈리아, 켈트족들의 충성과 넓은 영토도 카이사르에게는 든든한 힘이 되었습니다. 문필에도 남다른 재주가 있었던 카이사르는 자신의 갈리아, 정복기를 갈리아, 전기로 남기기도 하였습니다. 갈리아에서의 승승장구로 카이사르는 로마 원로원 귀족들로부터 더욱 경기를 받았다 합니다. 협의를 통해 로마 정치를 이끌어가던 귀족들은 카이사르의 독주가 장차 귀족권을 약화시키고 1인 독재의 시대를 불러올 것이라 우려하였습니다.
키케로와 카토 등 공화정을 지지하던 귀족들이 공격적으로 카이사르를 견제하려고 나섰습니다. 주사위는 던져졌습니다. 이 중 삼두 정치를 이끌던 크라수스가 파르티아, 즉 현재이란 북동부 지역과의 전쟁 중에 전사하고 폼페이우스와 결혼했던 카이사르의 외동딸 율리아가 아이를 낳다가 죽었다 합니다. 카이사르, 크라수스, 폼페이우스 세 명이 이끌던 삼두 정치가 붕괴될 조짐을 보이자 로마 귀족들이 먼저 손을 쓰기 시작했답니다. 그들은 폼페이우스를 자기 편으로 적극적으로 끌어들였다 합니다. 혼인으로 이루어진 인척 관계가 끊어지자 폼페이우스는 카이사르와 결별하고 귀족 세력과 손을 잡았습니다. 원로원의 귀족들은 카이사르에게 즉시 군대를 해산하고 갈리아 총독에서 물러나 단신으로 로마로 돌아올 것을 명령하였답니다. 카이사르에게 무장해제하고 죽으러 오라는 말이나 다름없었다고 전해집니다. 카이사르는 몇 차례 귀족들과 협상을 하려 했지만 폼페이우스의 군사력을 믿고 있던 귀족들은 이를 무시했다 합니다. 이 와중에 카이사르의 편을 들던 안토니우스가 카이사르가 있는 갈리아로 도망쳐옵니다. 카이사르는 협상의 테이블은 이미 깨졌다는 것을 직감하고 내전을 불사하기로 했다 합니다. 그는 갈리아에서 단련된 자신의 정예부대를 이끌고 로마로 진격했다 합니다. 갈리아에서 로마로 들어가는 루비콘강을 건너며 카이사르는 자신의 병사들 앞에서 이미 주사위는 던져졌다는 유명한 연설을 했다 합니다. 이 말은 내전만은 피해보려 했던 카이사르의 노력이 물거품이 된 후 마지막 결단이 로마 진격이었던 것이고 그 결단은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것임을 명백히 한 것이다 합니다. 합니다. 카이사르 군대의 재빠른 움직임에 로마 귀족들과 폼페이우스는 당황했다 합니다. 그들은 카이사르의 군대에 맞서지 않고 로마를 비운 채 고개로 나가 전열을 가다듬기로 하였다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폼페이우스와 로마 귀족들의 오판이었다 합니다. 그들은 카이사르보다 몇 배나 되는 군대를 가졌으면서도 제대로 한번 맞서지 못하고 카이사르의 군대에 밀렸다 합니다. 폼페이우스의 군대는 히스파니아 즉 현재 스페인 지역인데 그리스에서 카이사르 군대에 대패하였다 전해집니다. 폼페이우스는 이집트로 건너가 훗날을 도모하지만 피난 중 암살당하고 말았다 합니다. 카이사르는 폼페이우스를 쫓아 이집트로 건너가게 되고 그곳에서 운명의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녀는 클레오파트라 7세입니다. 폼페이우스가 이집트로 건너가 훗날을 도모하려 했던 것은 그를 지지했던 이집트의 왕 프톨레마이오스 13세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였다 합니다. 그러나 프톨레마이오스 13세는 이미 전세가 카이사르 쪽으로 기운 것을 보고 폼페이우스를 배신했다 합니다. 폼페이우스는 프톨레마이오스 13세의 부하에게 암살당했다 합니다. 이집트로 건너와 정적이긴 하지만 옛 친구이자 한때는 사위이기도 했던 폼페이우스의 시신을 본 카이사르는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프톨레마이오스 13세와 권력을 다투던 이집트 여왕 클레오파트라 7세와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프톨레마이오스 13세를 내쫓고 그녀가 권력을 독점하도록 도와줬답니다. 그 와중에 카이사르는 클레오파트라 7세와 사랑을 나누게 되고 둘 사이에는 아들이 태어났다 합니다. 폼페이우스라는 강력한 정적이 사라지고 귀족권이 약화된 로마로 돌아가면서 카이사르는 클레오파트라 7세와 그 아들을 빈객으로 대동했다 합니다. 클레오파트라 7세는 카이사르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 카이사리온이 카이사르의 뒤를 로마와 이집트의 넓은 영토를 다스리는 왕이 되기를 바랐다고 전해집니다. 그러나 그런 그녀의 꿈은 카이사르의 죽음과 함께 물거품이 되고 말았습니다. 정적이 사라지고 귀족권이 약해진 로마는 카이사르 일인 천하가 되었습니다.
카이사르는 집정관 자리에 안토니우스를 앉히고 자신은 그 위에 종신 독재관 자리를 차지하였답니다. 집정관은 명목일 뿐 로마의 정치는 이제 카이사르 1인의 손에 의해 좌우되었습니다. 무소불위의 권력을 잡은 카이사르였지만 그는 황제가 되려고 하지는 않았답니다. 달력을 개정하고 통화를 개혁했으며 시민권을 확대하고 사법개혁, 복지정책 실시, 식민지정책, 건설사업 등을 추진했다 합니다. 카이사르는 사회 각 방면에 새로운 정치를 펼쳐나가기 시작했다 합니다. 카이사르의 정치는 귀족 중심의 공화정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웠던 대제국 로마의 발판을 마련하는 것이었다 합니다. 그러나 1인 독재에 대한 귀족 세력의 불만은 완전히 잠재울 수 없었다 합니다. 카이사르가 황제가 되려 한다는 불안이 귀족 전체에 번지면서 카이사르의 독주를 막으려는 움직임이 여기저기서 일어났다 합니다. 카이사르의 애인 세르빌리아의 아들인 마르쿠스 이니우스 브루투스와 폼페이우스 말다가 카이사르파로 돌아선 가이우스 카시우스 롱기누스가 주도가 되어 카이사르의 암살 계획이 세워졌다 합니다. 이 계획에는 카이사르가 총애하던 데시무스 브루투스도 끼어 있었다 합니다. 운명의 날 카이사르는 원로원 회의장으로 들어가는 회랑 앞에서 14명의 귀족들에게 둘러싸여 있었다 합니다. 그들은 옷섭에 숨겨두었던 단도를 꺼내 무차별적으로 카이사르를 찔렀다 합니다. 카이사르는 총 23곳에 상처를 입고 토가 자락을 휘어감은 채 쓰러졌다 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쓰러진 장소는 그의 정적이었던 폼페이우스의 덕풍산 앞이었다 합니다. 쓰러지기 직전 카이사르는 암살 귀족들 사이에서 총애하였던 두 명의 브루투스를 보았다 합니다. 죽기 직전 그는 브루투스 너마저라고 신음을 뱉었다 합니다. 얼굴이 흑빛으로 변한 후 고개를 떨구었다 합니다. 그럼 다음 2편 영상에서 만나볼게요. 감사합니다.